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음식 직연 질 무여입니다. 셋이니까 재밌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맞아요. 김치. 세 번째 시간이 우리 무여 스님이 계속 이제 네. 하고 있어서 아마도 조회수가 팡팡팡 펑. 꽃놀이? 네, 꽃놀이. 네, 좋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추를 네. 절여서 네. 씻어놨어요. 첫 시간에 했듯이 손질을 네. 할 거고요. 네. 하얀 거 찹쌀풀이에요. 찹쌀풀. 만약에 찹쌀을 빠다가 풀을 쓰면 되는데 그게 당장 없으면요. 찹쌀을 가지고 푹 끓였다가 이렇게 도깨비방맹이로 가르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배예요. 이게 다 배즙이에요. 네.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네. 그다음에 고추씨. 올해 씻어. 이거 왜 이럴까요? 한번 씻어놨기 때문에. 씻어서 물에 네. 불린 건 아니고요. 네. 씻어놓은 고추씨. 그다음에 매실 액기스. 조금이라 그러거든요. 한강입니다. 매실 액기스.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직간장. 그다음에 생강입니다. 생강 갈아 넣은 겁니다. 네. 소금. 굵은 소금. 몇 년 됐다 그랬죠, 부여스님? 3년. 3년 된 굵은 소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맛은 진짜 좋은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이 김치를 금방 해서 먹으면 승질난다 이래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상온에서 한 3, 4일 만약에 좀 한 겨울에 담았다면 한 일주일 밖에 놔둬서 익힌 다음에 넣어놔야 돼요. 삭아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지금 먹으면 이걸 김치라고 했어요. 이래요. 진짜로 아무 맛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바로 되고 나면 이렇게 시원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먼저 자 두 분이 두 개씩 배추를 갖다가 내 거 네. 다듬으세요. 우리 첫 시간처럼 가지고 자 다듬어 보세요. 반 어떻게 자르라고 그랬어요? 반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찢어. 아, 무여스님 드디어 이제 배추 단속은 이제 되겠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손 조심해요. 잘라. 네. 네. 이쪽으로 놓고. 네. 자, 됐으면 무도 아까 네. 저기 늘 해왔듯이 석박지 넣는다 생각하고 석박지. 이렇게 잘라서 반씩도 네. 해서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통에다 담으세요. 이거는 버무리면서 바로 통에 네, 넣어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을 딱 하죠. 우리 절에서 이렇게 우리 스님들 일 시키고 감독하시는 분을 뭐라 그러죠? 도감. 자, 그래서 넣고 네, 네.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 깔아. 나중에 이 무도 되게 시원하니 맛있어요. 맛있을 왜 지금 안 절이냐면요. 만약에 간이 짜게 되면 무가 그 간을 먹을 거라서 네.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찹쌀 풀을 네. 장갑들 끼세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반씩. 보통 김치 할 때하고 김장김치 할 때하고의 차이가 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찹쌀 풀을 안 쓰죠. 여름날. 자, 배 이렇게 반. 져서요? 네. 잘 젓고 그다음에 고추 씨를 바로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아, 오 예. 잘 섞으세요. 다음에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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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갈은 거. 갈은 거.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기 전에 네. 간장을 꼭 넣어야 돼요. 이게 직간장이에요. 이게 포인트네요. 여기서의 간장은 항상 직간장. 그런 다음에 간을 보고 소금을 네. 넣을 건데요. 우선 자, 매실을 좀 넣을 거예요. 배가 배 양에 따라서 너무 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선 넣어 보고. 단게 좋은데. 저도요. 네, 뭐 보고 많이 들어갔어요. 아, 쌤도 단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입맛이 똑같네요. 달달. 그다음에 소금은 이제 제가 일단은 하나씩은 넣어 드릴 테니까 간 보고 네. 싱겁나 짜나 보고. 제가 그때 보통 우리 첫 시간에 할 때 배추김치 이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잖아요. 네. 전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간만 조금 간간하다 싶으면 그냥 막 넣어놔요. 간을 봐야 되겠네요. 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달아요.
아, 달아. 싱거워요. 아, 싱거워요. 싱거워요. 자, 네. 또 힘도 볼까요? 또, 네. 네, 봐주세요. 요번에는 뭐 무효수님하고 저하고 김치 맛이 틀리지 않겠네요. 똑같겠어요. 스님이 반을 봐줘서. 네, 아 그렇지만 그러네. 이제 손맛이 다르니까. 그렇지. 비닐 손맛이. 이래요. 똑같겠네. 어디 한번 찔러 먹어보고 달기는 개인이 결정을 하세요. 어떤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배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그냥 이거는 우리 배추김치는 막 속도 넣었잖아요. 얘는 덜덜 헹궈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넣을 때 얘는 우리 이렇게 양념 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네네. 이걸 아니고 이대로 한 캐를 이렇게 머리가 났으면 이제 반대로 또 머리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네. 통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 한 줄. 또 이렇게 한 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양념이 배어 있을 네. 수 있도록. 자, 요거를 그러니까 다 넣을 거예요. 몇 개 한 1인당 4개씩이죠? 다 이렇게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버무리세요. 그냥 이렇게. 네. 사이사이도 이렇게 한 번씩 넣고. 아, 네. 오늘은 여기 양이 적지만 많이 할 때 밑에는요. 최대한 양념을 조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양념이 위에서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많이 안 해도 돼요. 참 재밌네요. 그죠? 네. 소금물이 중요한 건 네.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쉬워요. 너무 쉽다.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만들어 보세요. 너무 쉬워요. 영양가도 있고 되게 그 고추씨가 차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해놓으면 진짜 네. 시원하게 먹어요. 자 어때요? 아,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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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이러는 거군요. 나도 먹어봐야지. 어떤가? 자, 스님. 짜고. 어때? 어때요? 근데 짜. 맞아. 너무 크다.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작은 거. 근데 익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짜. 너무 짜고. 못 먹을 음식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 짠맛을 밑에 뭐가 잡을 거예요? 아, 시원하게 우러나면서. 지금 손에 뭐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고추씨 대단하지. 네, 이렇게 해서 네. 고추씨 백김치를 담아봤고요. 네. 제발 좋은 일하고 일주일 뒤에 드세요. 무효수님의 출가, 우리 발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출가 뭐 발심과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 네. 네, 다행이죠. 금강경 독성회를 가서 금강경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중학교 네. 1학년 때? 네네. 와. 그래서 금강경을 처음 봤는데 독성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금강경인지 금강경 내용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강경을 이렇게 소책사로 들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네. 이제 그런 불교 관련된 서적도 찾아서 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하고 차담도 많이 하고 템부스테도 해보고 이러면서 아 나도 사찰에 가서 저렇게 스님들처럼 저렇게 수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아 그럼 나도 출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발심은 출가를 해서 스님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스님들이 평온해 보이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고통이 잘못 네. 본 거죠, 말하자면. 네. 잘못 봤습니다. 네. 고통이 없이 보여서 실수하셨어요. 아, 나도 네. 나도 저렇게 고통이 없이 저렇게 대자유 대평안의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돼서 여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마지막 김치 뭘까요? 잘 이걸 김치를 해 할 정도로. 그런데 수업할 김장. 때 되게 네.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엉 김치. 우엉.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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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정말 기대되는데 이 사람들이 코미디를 너무 많이 봐 왕왕 왕왕 스님 다음 주도 나와주실 거죠? 생각해보고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엉김치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